인철 읽기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There are very strange laws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very strange laws in the United States. 뜻은 매우 이상한 법들이 있다. 미국에서. Okay. 그래서 선생님이 대열에 대한 얘기를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대열의 뜻이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오케이, 한번 읽어볼까요? What? What? I go there. I go there가 무슨 뜻이야? 간다. 그거. 대회 첫 번째 뜻은 뭐? 거기. 거기, 거기에. 그 다음에 다음 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There is a book on the desk. There is a book on the desk. 그 뜻은? 자 여기에 there are very strange there are very strange laws 의 뜻이 이런 뜻이면 there is a book은 무슨 뜻이겠어? 책이 있다. 책상에 그 책상. 오케이 그래서 there가 be 동사랑 같이 쓰이면 there는 아무 뜻도 없고. 그냥 뒤에 나오는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있다, 있다 중에서 뭐가 있다란 얘기를 하겠다고. 지금부터 there 뒤에 비동사 there로 문장이 시작되고 뒤에 비동사가 오면 지금부터 뭐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겠다. there의 원래 뜻은 거기에 이런 뜻이지만 아무 뜻이 없이 그냥 지금부터 뭐가 있다란 얘기 할 거예요 라는 사인이고요. 이게 뒤에 there 뒤에 비동사가 와서 그럼 there is 뒤에는 몇 개가 와요? 한 개. There are 뒤에는 몇 개가 와요? 여러 개. 그렇죠. 그 차이 there is를 써야 할 상황과 there are를 써야 할 상황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There are very strange laws in the United State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설명하겠습니다. In Wisconsin, people can't kiss inside a train. In Wisconsin, people can't kiss inside a train. 뜻은 Wisconsin에서 신에서 사람들 키스를 할 수 없다. 기차 안에서. 오케이, 그래서 inside a train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식 캔. 오케이. In Wisconsin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자 Wisconsin은 무엇입니다. 무엇 Wisconsin. 근데 요렇게 합치니까 무엇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이 되고 있다. where. where 이런 일을 하는 거 예를 보고 앞제비 시 전치사라고 합니다. 여기도 있네요. 무엇 기차 어디 기차 안에서. 얘도 앞제비 씨 전치사. 얘도 앞제비 씨 전치사. 앞에 놓는 말입니다. 이름 씨 앞에 놓고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디, 언제, 어떻게, 왜라는 다른 질문에 대한 대답.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다 무엇이 아니고 언제, 어디, 어떻게,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주는 게 바로 뭐라고요? 앞제비 씨. 앞제비 씨 전치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In Wisconsin, people can't kiss inside a train. In Wisconsin, people can't kiss inside a train.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숙제 챙겨갔지? 네, 숙제 챙겨갔어요. You smell like onions. In West Virginia, you smell like onions. 뜻은? West Virginia. 체크해요? 예, 테드 먼저 하고 체크해야 돼. West Virginia에서 너는 양파들과 같은 냄새가 난다. 오케이. 그래서 뭐 묻고 답하기에서 이렇게 요는 좀 필요 없으니까. 자, onions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요? 우리말로 먼저, 우리말 영어 순서로 말해주세요. 무엇? 그렇죠. 나는
같은 냄새가 나니 이렇게 묻겠죠. 나는 무엇과 같은 냄새가 납니까? 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am I smell like? 오케이. 그래서 어디가 틀렸을까요? 지금 What am I smell like?는 틀렸는데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있죠. 너는 양파 같은 냄새가 난다. 한번 읽어볼까요? You smell like onions.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What? 아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지 물었어요. 하다시 스멜의 뜻이 뭐예요? 냄새가 나다. 냄새란 뜻도 있지만 냄새가 나다란 뜻이고 지금은 여기선 냄새예요? 냄새가 나다예요? 냄새가 나다. 그러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두. 그러면 묻는 말은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요? What do I smell like? 없는 비동사가 왜 튀어나옵니까? 맞습니까? 오케이. 나한테 무슨 냄새 나니? What do I smell like? What do I smell like? 했더니 You smell like onions. 오케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like의 뜻이 좋아하다가 아니고 like onions의 뜻이 여기서 뭐다? 양파와 같은. 양파와 같은 냄새나다 하나씩.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So you should not go to school. So you should not go to school. 그 뜻은? 그래서 너는 학교에 가서는 안 된다. 오케이. Should not은 줄였으면 뭐다? Shouldn't. Shouldn't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라는 말은 좀 더 풀어주세요. 양파 같은 냄새가 나. 나서 오늘이 마지막 거구나.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러면 얘도 바꿔주면 Because 오. You smell like onions.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You should not go to school. 오케이. 그러면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그렇죠. 그럼 우리 말로 먼저 얘기해 주세요. 우리 말 영어 순서. 왜 너는 가서는 안 되니 학교에? 오케이. 왜 내가 학교 가면 안 됩니까? 영어 표현? Why? Should I go to school? 그렇죠.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저 위에 스펠링 좀 틀린 거 좀 이따 고치겠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shouldn't you go to, I go to school? 뭐라고? Why shouldn't I go to school? Why shouldn't I go to school? 이라고 물어봤더니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You shouldn't go to school. Very good.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시 should. 오, 죄송합니다. 스펠링은 얘는 shouldn't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잠깐만요. 얘가 좀 마음에 안 드네. 자, 가보겠습니다. In California, you are in a bathtub. Okay, in California, you are in a bathtub. 의 뜻은? 캘리포니아에서. 그리고? 너는 있다. 욕조 안에. Okay, 그렇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문장. So, you should not eat oranges. Should not eat. 오케이, 뜻은? 그래서 너는 오렌지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렌지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이렇게 쓰라 했고. 오케이. 그래서를 풀면 우리말로 우리말로 너가 있다 욕조 안에 있답니까? 다짜 떼고 뭐 좀 바꿔줘야 되냐냐? 있어서 예, 있어서 해도 되고 있기 때문에 하면 되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영어로 바꿔주면 because you are in a pissed off.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오케이, 우리말 영어 순서 왜 나는 먹어서는 안 되니 오렌지들 영어 표현 why shouldn't I eat oranges? Eat.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shouldn't I eat oranges? Why shouldn't I eat oranges? 했더니 because you are in a pissed off. You shouldn't eat oranges. Because you are in a bathtub, you should eat oranges. 별 이상한 법이 다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in Florida,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오케이, in Florida,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이 뜻은 플로리다에서 나는 있는 중이다. 수영복을.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바로 가죠. So you should not sing in front of people. 그래서 so you shouldn't sing in front of people. 뜻은 그래서 나는 노래에서는 안 된다. 사람들 앞에서. 오케이, 그래서를 풀면 because 우리말로 너는 나 입고 있는 수영복을 입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얘도 영어로도 바꿔주면 because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오케이, 그래서 because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그러면 우리말 질문 영어 순서 왜 난 노래에서는 안 되니 사람들 앞에서. 잘 맞아. 오케이. 바쁘다 바빠. 그래서 영어 표현 why shouldn't I sing. 아이고 shouldn't 왜 이렇게 안 틀리냐. Shouldn't I sing in front of people. In front of people.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shouldn't I sing in front of people. Why shouldn't I sing in front of people? 했더니 because you are wearing a swimming shirt. I shouldn't you sing. Shouldn't sing you shouldn't sing in front of people. 오케이, 잘했고요. 가보니까 because가 무슨 짓 하고 있는 것 같아. because 없이 요 부분만 읽어볼까요? because 요 부분만 읽어보세요.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오케이,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는 무슨 뜻이야? 너가 입고 있는 중이다, 수영복을. 그렇죠. 근데 얘를 붙였더니 that 수영복을 입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맞힐 수가 없게 됐네. 다짜 떨어져 나가고 입고 있는 중이다 해서 다짜 떨어져 나가고 입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로 만들어주네. 이런 일을 하는 애를 보고 접속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은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그렇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어디로 학교로 어디로 가면 안됩니까? 학교로 가면 안된다. 이런 일 하는 애들 보고는 뭐라 그런다고요? 앞제비시 전치사라고 합니다. 오케이, 잘했고요. 그 다음에 보자. 민철이 시험 안 친 거 없나? 친 거 없나?
좋네. 와. 너 근데 계속해서 뭐 안 보내주고 있는 거 아니야? 밖에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챙겨가세요. 수고했습니다.